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오염된 지역, 이 슬라임이 많은 지역을 이제 제거를 하면서 이쪽을 이제 이쪽을 이제 파내는 이쪽으로 이제 개척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 정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맵에서 왼쪽 부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오염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땅을 파야 되는데, 여기서 주요할 점은, 파기 전에, 타일, 그리고 수동 에어로그로 막아줘야 돼요. 자, 어떻게 막아주냐.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수동 에어로그로 여기를 잠가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파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서부터 이제 오염된 산소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공기 재균기로 여기를 가장 먼저 막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슬라임 있잖아요? 슬라임이 유기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기를 오염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배관에서, 아니다, 배관 아니죠? 정제. 바이오 증류수. 바이오 증류기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것도 전기를 먹는데, 아, 좀또 전기가 필요하네요, 전기. 자, 석탄 발전소 2개 정도 지어주고. 2개 지어주고, 자, 2개. 수동 발전기 하나, 이렇게 하나씩 지어주죠. 이렇게 지어주고, 전선.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정제해서 바이오 증류기 이렇게 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이오 증류기가 이제 액체 배출관이 필요해요. 오염된 물을 버리거든요. 자, 오염된 물.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배관에서 액체관 이 오염된 물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다 이어줍니다. 오염된 물은 이쪽으로 빠지고, 자, 슬라임이 보면 여기 설명 보면 알겠지만 슬라임이 이제 녹조를 만들어요. 녹조 슬라임 600g을 소모해서 이제 녹조 200g 생성하거든요. 이제 발열량도 있고. 빨리 완성되라. 그리고 오염된 산소가 이쪽으로 통과하지 않게. 통과해도 바로, 자, 여기, 그냥, 이렇게 봐. 자, 공기 재균기가 이제 바로 이제 없앨 수 있게 해주고요. 저장 압축커도 더 만들어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슬라임. 지금 여기서 오염된 산소를 막 이렇게 생성해내죠? 산소들을 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바이오 증류기가 빨리 이런 걸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동 에어로기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오염된 물이 이제 점점 쌓일 거란 말이에요. 점점 많이 쌓일 거예요. 계속 쌓일 거예요. 계속. 그럼 여기 있는 오염된 산소를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유기를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공간을 만들어주고,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정수기를 설치할 거예요. 정수기 어디 설치하냐, 여기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개편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있던 자, 액체관들, 이체관은 이제 여기로 연결을 해주고, 자 여기 있는 거를 다시 깨끗한 물을 보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철거로 액체관, 여기가 있었던 곳 여기를 삭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염된 물은 다시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깨끗한 물로 전환돼서 여기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물을 파줍시다. 이렇게 파주면 물이 다시 순환이 되겠죠? 자 여기 깨끗한 물이 나와서 들어갔다가 오염된 물이 들어와서 다시 깨끗한 물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순환 시스템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이 게임의 목표예요. 자 여기도 다 파주고, 여기도 다 파주고, 자 그리고 사다리를 이렇게 쭉 한 번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수기 이용법, 그리고 자 오염된 지역을 파밍하는 방법, 그리고 오염된 산소들 이렇게 정화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유튜브에 있는 분들 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